활짝 열렸습니다. 아, 벌써 12월이에요. 참 빨라요. 그렇죠?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요. 이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. 네, 예.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적은 리스트를 말하는데요. 사실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어떤 거요? 저 연말에 대상 받아보는 거. 연말에 대상 받아보는 거. 받아보고 싶습니다. 할 수 있죠. 아, 근데 만약에 대상 딱 받는다 그러면 뭐 여기서 진짜 대상을 받으면 난 이렇게까지 하겠다. 뭐 공약으로 하셔야죠. 네, 제가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요. 저는 그 햄스터 동물 잠옷을 입고 진행하고 춤추고 다 하겠습니다. 약속했어요. 뭔지 못하겠어요. 네,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. 사실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. 아니, 예, 안 궁금해. 궁금하시죠? 안 궁금해. 말하지 마세요. 안 궁금하다고. 소중히 간직하세요. 제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요. 정말 사석이 아닌 이 무대, 텔레비전 공간 안에서 신동엽 씨를 한번 실컷 웃기는 거예요. 제가 사석에서는 정말 많이 웃기는데. 아니 진짜 김생민 씨가 사석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겨요. 알죠. 알잖아요, 회식할 때. 근데 방송에서는, 아, 참, 뭐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. 근데 김생민 씨, 좀 깊게 알면은요, 되게 재밌는 사람인 거 아실 텐데, 깊게 알기 위해서 한 10년은 만나야 돼요. 10년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계속 만나야 돼요. 그러면 김생민 씨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. 예. 네, 오늘 동물농장에서도요, 자기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동물들이 나옵니다. 이름이 누룽지라는 황구인데요. 앵무새와 친해지는 게 소원이라고요. 이 앵무새와 사랑에 빠진 누룽지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. 네, 그리고 출산을 코앞에 둔 사자견 장호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장호가 무사히 순산하기를 바라는 4살배기 꼬마 세민이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시죠. 네, 그 밖에도요, 고양이를 못 살게 구는 프레디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이름부터 아주 독특한데요. 응댕이와 궁댕이입니다. 예. 너무나도 큰 이 엉덩이로 고양이를 깔아뭉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오늘 방송에서 좀 웃기는데요. 그렇죠? 좋아요. 웃겨요, 야, 기대가 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열려라! 동물농장! 한 마을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어느 산자락. 이곳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목격된다는데 저 멀리 보이는 갈색 빛깔의 이 산속에 정말 뭔가가 있다. 아, 뭐 큰 게 왔다 갔다 해. 사자비 저게 대가리가 이렇게 해가지고. 사자? 두툼한 발에 마치 갈기처럼 돋아나 있는 목덜미의 털,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커다란 덩치에 날카로운 눈매. 이를 향해 다가서는 누군가가 있었으니. 까꿍! 어?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데 이 모습은 밀림의 제왕 사자는 아닌 것 같고. 하하, 그 옛날 티베트의 고원에서 맹수로부터 주인을 보호하고 마을을 지켰다는 수호견, 일명 사자견으로 불리는 그 이름 장호다. 자, 요 꼬마를 주목하시라. 맹견 장호들을 거침없이 제압하는 4살배기 세민이의 군기잡기 한판. 장호 군단과의 아찔한 동무가 지금 시작됩니다. 그림 같은 가을 산자락 아래 장호들이 때로 살고 있다는 이 집. 잘 나겠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을 반가이 맞아주는 녀석들 사이로 저 멀리 걸어오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. 야, 강렬한 포스에 갈기처럼 자라있는 털. 오, 진짜. 우와, 멋있네요. 음흉한 걸음걸이까지 진짜 사자 같다. 이 장호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집의 맏언니 양양이 되시겠습니다. 한편 맹견 장호의 포스는 어딜 가고 우당탕탕 늘 사고만 치고 다닌다는 말썽꾸러기 엘리엇. 그런데 그때 장호들의 꼬마 대장 세민이가 납셨다.